알지? 이게 뭐예요? 뭐예요? 뜨끈하게 좀 해줄까? 오, 됐다. 됐다. 우와. 아, 진짜 대세 중에 대세. 두 분이 오늘 오셨네요. 그렇지. 제재씨, 배윤정씨.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너무 좋다, 여기. 아늑하네. 아늑하죠. 원래 그러니까 지금 S사 소속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예. 딴 데 오면 안 되는데, 원래. 아, 사장님 너무 옛날 스타일 아니에요? 그래, 그런 게 옛날에 그랬죠. 뭐, 딴 데 무조건 전속, 아니, 우리 난 전속. 맞아, 전속 스타일. 네. 왜냐면 제재씨 같은 경우는 더 특별한 게 이게 그냥 이렇게 프리랜서 연예인이 아니고 지금 회사 소속이라서. 그렇지. 네, 맞아요. 아, 이젠 연예인 아니에요? 이 정도면? 연예인이죠. 엄청 유명하시잖아. 아니, 일단 연봉 협상을 앞두고 있고. 앞두고 있으니까. 예, 일단 자기소개를 좀 시원하게. 예, 안녕하세요. 저는 SBS 문명특급이라는 채널에서 기획 PD 겸 MC를 맡고 있는 연반인 제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하. 아니, 원래 요란하게 소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좀 해줘요. 아, 그거요? 네. 네, 한번 해줘요. 있어요? 본인 스타일로. 예. 이거 요란하게. 아니, 언니 이거. 근데 이게. 언니 연반이. 누가 원해? 아, 또. 원해? 이, 송, OST가 있구나. 아, 그럼요. 아니, 소개송이 로고송이 있어요. 요거 로고송이 있어요. 네. 인동원인 연반이. 일반 인동원인 연반이. 아, 가사가 뭐예요? 뭐라고 하는 거죠? 연예인이랑 일반인 합쳐서 네. 연예인 반 일반인 반에서 연반인이라고. 근데 이 정도면 연예인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왜냐면 그 농구 선수였던 서장훈 씨도 맞아요. 항상 방송에 아니라 아, 내가 무슨 연예인이야. 그렇지. 그런데 누가 봐도 연예인.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 지금은 선녀분장하고 계시잖아요. 야, 지금 맞아. 머리 색깔 자체가 사실 은현이가 되게 밝은색인데 죽어보이네 머리가. 아, 칙칙하죠. 여기 칙칙하네. 머리가 애쉬네요. 맞아요. 지금 두피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아, 그래서 이거 희철님께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네네. 탈색 많이 하셨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두피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이제 아직은 젊잖아요. 예. 젊을 때는 관리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저 탈색 짜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짐이지 말죠. 예. 날아다니는 카메라가 너무 싫어요, 드론이랑. 정수리를 찍어요. 아, 겨부이니까. 그래서 점점 드론이 뜨면 고개 같이 들어갑니다. 아하. 정수리 안 찍히고. 정수리 안 보이라고? 아, 정수리는 사소하게. 항상 케어해 주셔야 돼요. 아, 아, 근데 굉장히 개성이 있으시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